대형 제국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유명하셨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16년간 선교하시면서 27번이나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고생하셨다가 캠브리지 그 대학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16년간 나는 밀림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라 그랬는데 자기는 한 번도 고생했다고 생각을 본 적이 없고 하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나와 너무 다르시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구나 라고 하는데 나는 고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지난 36년간 이렇게 오시면서 23년간 최태원 목사님의 눈물과 헌신으로 이 교회가 계속 세워져 나왔고 그 후로 12년 후임으로 와서 또 제가 부족하지만 노력해왔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오늘도 지금까지 남아서 계속 한 교회를 섬겨주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라고 하셨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뜻깊은 날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길은 믿음으로 도약판을 삼아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항상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폭풍도 비바람도 몰려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이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병여의 사건 후에 굉장히 인기를 얻으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따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우리는 일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약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절정에 오르셨을 때, 인기가 많을 때, 무리들이 막 따라줬을 때 예수님은 그때 따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는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사경에 배를 타고 지금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들이에요. 거의. 웬만한 풍랑은 벌써 다 겪고 놀라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보면 굉장한 풍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밤사경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밤사경에 한 바다 가운데 사람이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일기가 좋지 않은 새벽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무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풍랑 속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기도는 비전을 품고 하는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까지 걸어오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그래비티를 이 깨치시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안 보여도 주님의 눈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힘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 기억하시죠? 복잡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사기도 친 사람이고 꾀도 많이 부리고 도망도 잘 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럴 때 야곱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고 은혜를 갈망했고, 그리고 그 은혜가 분명히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더라도 기도하는 자가 살아남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약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 줄 때에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면 진이 빠져요. 기도가 얼마나 노동인지 아시죠? 힘들어요. 통성 기도하라고 하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메달을 쓰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요. 오락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참 유행하고 있었어요. 이 아메리카 미국의 아이들이라는 거 있죠. 아메리칸 아이들은 유명한 탤런트 스타들을 뽑는 그런 쇼예요. 근데 그게 한국에까지 가서 한국에서 이제는 노래나 이런 가수하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제게 기억이 남았어요. 여기에서 떨어지면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노래하러 나왔다가 떨어지면 돌아갈 길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수가 되기 위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노래를 한다면, 여러분, 가수가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고 절박함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절박함이 있는가? 내가 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나는 돌아갈 길이 있는가? 진정한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18세기에 존 니콜라 로브라는 그런 자가 이 건전한 기도라는 데에서 평가하기를, 건전한 기도는 겸손하고 경건하고 사랑에 넘치며 확신에 넘치는 기도이다. 건전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응답,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받을까, 여기에 참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응답을 받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기도 자체, 여기에 체질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좋아서, 노래하는 사람이 누가 잘하겠어요? 내가 이 노래를 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과 노래 자체가 좋아서 노래하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다르겠어요? 마치 내가 기도를 해서 이 응답을 받겠습니다 하는 기도와 나는 이 기도 자체가 좋아서 난 기도합니다, 어느 게 더 진도가 좋겠어요? 이 기도 자체가 좋아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체질도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중력을 초월하여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은 제자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기에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평강장로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지금 때는 새벽 한 6시, 3시, 6시 사이에요. 인기가 불순했던 바다 가운데 그날 인간의 눈으로는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앞에 안 보이는 때입니다. 물바람이 치는 때이고요.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파도나 물결이 치는 그때에도 우리를 멀리서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얀 옷이 펄럭거리면서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본 거예요. 유령이 보이니 드디어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10편 77편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첫 길이 큰 물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물 위로도 길을 만들어서 걸어오시는 주님이세요. 욥기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으셔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우리 사촌 형님들이 늘 찾아와서 오면 꼭 무서운 얘기를 해줘요. 그때 집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걸 우리 젊은 사람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꼭 보면은 줄거리는 다 잊어버리는데 끝에 가서 왓! 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면 그것이 그렇게 무서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무서운 얘기를 듣고 나면 그날 밤은 꼭 화장실을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깨웠죠. 엄마 지금 화장실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큰 놈이 무슨 빨리 안 가? 혼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해서 화장실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다 유령 같고 귀신 같지 않아요? 흔들리는 코스모스도 귀신 같고 저 나무에서 우는 새소리도 귀신 같고 그래 누가 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귀신이야 그랬는데 엄마다 엄마 걱정돼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 엄마다 엄마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유령인 알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빠져 죽고 배가 지금 파산되는 가운데서도 안심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발자국이라는 그런 무언의 그 시를 기억하시죠? 해변에 걷고 있는데 두 발자국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장 슬프고 어려울 때 돌아보니까 하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랬을 때 아니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그때 업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어떤 인생에도 풍랑을 만나죠. 그러나 그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할 때 주님이 오라 컴 베드로 너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물 위로 걸으라 그래? 내가 나한테 줄 알았냐? 그러지 않으시고 오라 걸어와라 얼마나 또 멋있으신 주님이세요. 얼마나 매력적인 주님이세요.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가 아니고 오라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찾아오셨을까요? 나는 물 위로 걷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라고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바람 치는 그 풍폭풍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정말 어렵던 시절들을 있었던 것을 다 알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참 힘들던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제가 겪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런 어려웠던 시절이 우리에게 신앙을 준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좋습니까? 복받은 아브라함,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란 이름 좋습니까? 고난당하는 욥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이름도 짓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그랬어요. 욥은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난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욥은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해도 베드로와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렵고 답답한 밤에 베드로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출구를 보여주시는 주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홀로 있는 밤에 여러분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위로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확신할 때입니다. 그리고 힘있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해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예수께서 즉시 빠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일어나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내가 그러지 않았냐, 너 내가 못한다고 그랬잖아, 뻔한데 왜 그랬냐 그러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적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도 어떤 현실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 상황이 이래서 이랬고 저랬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랬고 저랬습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Understand us. 이런 책에 보니까 아버지와 4살 된 아들이 기차를 타고 갔었는데 아버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차 밖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아들은 기차 안에서 소나를 피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그 소나를 피우는 아이들을 보고 왜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까 하면서 승객들이 여보세요 지금 아들 때문에 우리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정신이 좀 들어온 것처럼 깨닫더니 승객들에게 거듭 사과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실 이 아이의 엄마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가 죽은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 승객들이 오히려 미안했던 거죠. 이해해서 못해서. 영어로 understand는 understand, 아래 서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수준에서 남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고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서로 보는 거, 아래서 보는 것이라는 거죠. 인디언 아메리칸 속담에 남의 신을 신고 심리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Don't judge a man until you have walked in his shoes for a mile. 남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거나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래전에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섬기라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필수입니다. 남을 이해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되죠. 예수님은 이해의 대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발적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의 못남을 아시고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심 가지고 찾아봐 주셨어요. 배려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이해입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먼저 우리 이웃을 생각해 주고 이해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기적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어떠한 입장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북이 교인 들어보셨죠? 새는요 9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우리 인간은 12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개는 20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근데 거북이는 500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뱀은 800일, 곤충은 1200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을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한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이런 간증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 시간만 모아놔도 수십 달이 될 텐데 어느 날 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 타오르는 그런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성경을 즉시 부둥켜 안고 내가 성경을 이제는 읽어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펴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기 시작했더니 그의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보여지고요. 말씀이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것 같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자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절망 속에 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고요. 위로를 잃고 희망이 없는 우리들을 다시 소생케 하게 하시고요.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고요. 주님은 우리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자꾸 보이는 것 같이 보이게 되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펴고 그의 음성을 보고 그의 시선을 그는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푹 빠진 자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평강장로교회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또 20년 동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도약을 삼아서 성장해 나가고 진보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